거 한 것 같아. 빨리! 안녕! 안녕! 네, 안녕! 와, 영원히 다 왔다. 안녕하세요. 어, 누구죠? 무슨 모임이에요? 우와, 제 사촌 형 아들입니다. 오, 아니, 뭐예요? 다섯 명 있는데, 어? 다 남자예요. 지금까지 남자만 여섯 명이에요. 잘 있었어. 우리 애교 잘 있었어. 네. 고생 많았지? 네, 아직 청패하고 있어요. 네. 뭐 했어? 랜당 만들고 있어요. 랜당 했대, 랜당. 네. 냄새가 리신까지 다. 아, 인도네시아 음식을 좀 대접을 해주시는군요. 아, 아,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지, 와. 인도네시아. 코코넛이 들어간 갈비찜 맛이라고 아, 생각하시면 좀 약간 매콤하고. 아. 어,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1위. 른당. 야, 른당. 먹고 싶어요. 오시자마자 뭐 이렇게 바로 뭘 하세요? 아, 밥 먹을 준비하려고요. 아, 이거 갖고 오신 거예요? 예, 예, 갖고 왔어요. 오, 원래 그 누나들 많은 집에 힘들다 그러는데. 어? 김치나 뭐 이런 밑반찬 같은 거 자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? 아, 김치는 자주 만들고요. 뭐 가끔 밑반찬 같은 경우는 한 번 할 때 많이 해서 나눠 먹는 편입니다. 신우이 분들한테 너무 사랑받는 거 아닌데? 아, 네, 많이 받았어요. 처음에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다 직접 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래서 결혼 후에 잘 챙길, 잘 해주는 사람들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좀 좋아요. 일단 얼마나 걸려요, 정확하게? 보통 2시간 정도? 네. 지금 얼마나 남았어, 그러면? 이거 좀 기다려야 돼요. 기다려야 돼? 네. 아, 저희 둘이 회정이라고 불러요, 한국인은. 회정. 처음에 저희 엄마, 아빠한테 이사 올 때도 낯설지 않게 회정이라고 소개를 해줘서 소개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. 왜 회정이라고 부르죠, 리리스 씨를? 아, 저 인도네시아 화교이라서 중국 이름이 있어요. 아, 한자로 회정이에요? 네, 한자로, 네. 아,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이시군요. 네네. 처음엔 좀 너무 놀랐었죠. 네, 네. 결혼까지 할 줄 몰랐어요. 네. 일단 성격이 너무 착하고 밝아서 그냥 좋아요. 가족 같고, 동생 같고. 이건 식당 메뉴 아니에요. 저도 갈래요. 너무 좋다. 두 집 누님들이 그냥 외식 온 것 같아요.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음식점에 온 것 같은 느낌. 이태원이나 가야 먹을 수 있거든요. 네, 이태원에나 나와야 되는데. 맛있다. 얘들아. 네. 제이 동생 남자일까 여자일까? 남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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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면 좋겠어. 네가 남자가 나왔는데. 일단 남자라서 느끼. 와, 야, 진짜? 야, 이번에 리리스가 딸라면 대박이겠다. 아, 아들? 또 아들? 또 아들이지. 아들 진짜. 아들 유전자가 강한 집이라. 그러니까. 내 이렇게 뜸 들인다는 건 뭐겠어. 딸이라고? 딸입니다! 드디어 딸입니다. 진짜 딸이에요. 아, 너무 귀하다. 우와. 우와. 난 제발 딸이어라 했는데. 우와. 여자 딸이 된다. 여동생이 된다. 난리가 나서 난리가. 여자 아기가 드디어 첫 딸이 그래서. 생겼다. 와. 부럽다야. 어떻게 해요? 리비스가 집안은 좀 복댕인 것 같은데. 그렇네요. 복덩이네요. 아, 저희는 아들밖에 안.
못 낳는데 엄마 아빠는 딸 꼭 하나 좀 낳아야 된다고 제가 셋째 낳을 때도 딸이 없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집은 딸이 없다 그랬는데 드디어 이루었네요 집에서 울잖아 엄마 얘기해서 나는 꼭 했다니까 그때 진짜 이뻤어 맞아 엄마한테 왜 울어요? 갑자기 왜 울어요?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. 누가 되세요? 시어머니요 네, 너무 짧은 시간 많았으니까 너무 아쉬웠어요 네. 아 왜요? 시어머니가 아이고 아이고 사이 좋아 보이네 엄마 사이 좋아 보이네 엄마 임신한 거 알려주셨구나 아이고 축하한다 아이고 어디 누구야? 어디야? 어머니가 제이를 안아보셨나요? 안지는 못하고 영상통화만 하고 제이가 태어난 다음에 바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많아 아이고 그냥 저한테도 처음 만화 때부터 네 마지막까지 너무 잘해줬어요 저 딸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님 자주 챙겼어요 잘해주는 모습도 보여줄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살고 있는 것도 못 보여주니까 좀 슬퍼요. 아, 뜻하게 그리우시겠네요. 그러니까요. 저 스피커. 헬로. 헬로. 아빠까봐. 어머니세요? 네. 아. 아빠. 안녕. 에이. 고마워. 아빠. 아빠까봐 제. 아빠까봐. 아빠까봐 이니 이니 어 이니 마이 오 인도네시아어로 해요 제이가 오 지금 두 개 국어를 우와 제이 대단하다 나 괜찮은데 세핫 세핫 하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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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죠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아 이부 짠띠 이부 짠띠 진짜 띠다 슬라리스 스마리스 마두 뭔 소리야 도대체 어디서 배운 인도네시아 말이에요? 따로 이제 강의를 보고 있고 강의를 배운 걸 그냥 써먹습니다 리리스 씨가 남편에게 인도네시아 말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아, 싫어요 싫어요? 왜 싫어? 제가 그 한국어 배우서 때 남편한테 모르는 단어 물어봤을 때 봤을 때? 계속 검색해봐요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요 사람뿐인 척 하더니 이거 한 번 두 번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도. 아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모르면 물어볼 수 있지 맞아요. 아니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 물어보면은 검색해봐 이게 또 빠르지 않나요? 야 이거 운전하고 말해주면 되잖아 그래 아, 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서요 전차지 씨 그 입을 다물라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네. 릴리스 bilang sama aku, Ma, aku pacaran sama orang Korea. Jadi kami sebagai orang tua, kami bilang gak usah jauh. 걱정되죠, 멀리 있으면. 아니에요. �auh kan, lo. Kami mau pindah, lo. Ayah, ini jauh. Jadi dia bilang, udah, Ma, aku mau. 어머니가 또 리리스 씨 보고 싶으신가 보다. 우리 남편이랑 처음 인도네시아 같이 갔을 때.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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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런 사람이냐고 물어봤어요. 귀가 아프더라고요. 차에는 시간이 많은데 저는 또 못 알아듣는데 계속 그 쉴 데 없이 얘기를 하니까 말을 엄청 많이 네, 하셨구나. 말을 너무 많이 했어 인도네시아에서는. 모국어를 쓰는 아내와 한국어를 쓰는 아내는 다른 인격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.
아니 누굽니까? 오토바이? 와, 라이트. 뭐라? 땡이파이라. 아, 학창 시절 원래 엄청 밝은 사람이네요. 아유, 저런 성격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맞아. 아, 외로워서 본인도 엄청 답답하실 것 같아요.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.